메이크업 박스를 갖고 돌아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빵빵! 구독해주세요. 빵빵! 네. 자, 태희가 오늘은 화장을 할 거예요. 태희의 메이크업 뷰티 박스! 아, 이랬네요. 자, 세트는 안은 이렇게 마술 봉이 됐어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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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런 거예요. 먼저 이거 아이섀도우 바를 때 이거 손으로 바르면 안 좋아요. 손으로 바르면 아, 여기 손을 모두 가져가. 아, 돼, 돼. 아, 화나시, 아, 막 약간 지저분하시죠. 그리고 이거는 블러셔. 볼터치를 살짝 줄여서 말하면 블러셔가 되는 건데요. 손으로 바르면 또 이게 또 아이섀도우처럼 똑같아지잖아요. 손이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타월이 있어요. 다음에 얘는 립밤 입술이 트여요. 뭐 바르면 이 자체가 립밤이 아니라 요런 거예요. 이거 그래가지고 립밤이 이렇게 바르는데, 근데 여기에는 진짜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이 숨어있어요. 어디 있지? 열리는 손잡이 높잖아요. 태희가 맛을 보여드릴게요. 눌러주세요. 하나 둘 셋. 이거 누르면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 거예요. 다른 것도 눌러볼까요? 와우! 굉장히 예쁜 화장품인데요. 자, 그러면 3번 화장을 시작해볼까요? 볼터치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. 블러셔를 보들보들한, 아, 진짜 부드러운데? 보들보들한 여기에다 잠이 잘 오네. 진짜 털이 나갔다. 또, 아, 이것도 계속 만져봐. 블러쉬 메이커를 변신했어요.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아, 이까라나게 나왔네요. 오렌지 색. 아, 이거 싹. 색깔을 발라볼까요? 아까 난 보라색으로 이렇게 꽉 차게 발라내는 거야. 튀어나오면 안 돼. 이렇게 발라. 쌍꺼풀이 생겼어. 이렇게 쌍꺼풀이지?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섀도우로. 그래서 저는 연결해. 아까보다 이게 낫죠. 클렌징으로 변신! 이거는 립밤 발리는 거예요. 오, 립밤! 끝! 화장 끝! 됐어. 아, 나 입술은 마음에 들어. 입술은 볼터치까지 마음에 들어. 아, 근데 섀도우가 지금 내 얼굴 망쳤다 생각해. 내 섀도우가 섀도우랑 볼터치랑 입술이랑 엄청 다 했어요. 근데 볼터치랑 입술까진 괜찮은데, 근데 섀도우가 지금 제 눈을 망쳤거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듀얼 메이크업 박스를 갖고 들어왔어요. 여러분 때문에 재밌었나요? 다음은 또!